이웃집 모시입니다. 오늘은 제다의 전설 세 번째 작품이 이어서 할 텐데 저기 1번이라고 찍혀있는 던전을 갈 거예요. 지금 시작점이 다크랜드인데 이렇게 빠져서 위에 가면 하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잘 피해서 오른쪽으로 빠져줍니다. 이쪽에 온 김에 이 석상이 아닌가? 석상을 잡아당기면 돈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아니면 글러브를 바꿔야 되나. 일단 피가 없으니 피를 좀 채우고 일단 여기 던전에 오시면은 루피가 좀 많이 필요해요. 지금 129 아니 지금 300루피 정도 됐는데 195에서 루피 하나 얻어서 오른쪽에 여기 화살표 문양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지네. 나왔다. 지금 저기 신전에 들어가시면은 갈라진 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루피 좀 더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00루피면은 충분할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좀 돌아다니다가 나오시면은 원숭이가 한 마리 따라옵니다. 10루피를 달라는데 주세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던전 입구에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원숭이가 눌러주거든요. 여기서는 한 100루피 정도 뺏어갔던 것 같은데 100까지는 아닌가 보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던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왼쪽 스위치를 눌러서 왼쪽 방으로 들어왔고요. 어휴, 죽게 생겼네요. 숨어있는 보물상자에서 키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왼쪽 여기는 석상이 안 밀리네요. 오른쪽에 돌을 치우고 같이 떨어져 줍니다.
그 다음에 보물 상자에서 열쇠를 하나 얻고 잘 도망 가셔서 워프존으로 이동해서 다시 위로 올라주고요. 다시 좀 더 해도 되는데 아이템이 없어서 그냥 바로 지나갑니다. 어이구, 또 맞았네. 여기 바닥을 젖혀주고 떨어집니다. 아까 보물상자에 있던 방 옆쪽으로 나오는데 위쪽에 계단으로 보물상자에 바로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떨어져 줍니다. 한 큐에 다 해도 될 것 같지만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서 워프존 두 번째 방에서 로 넘어왔는데요. 뭔가 옆쪽으로 가는 게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녹색 석상들은 링크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빨간색 석상은 마주보면 부르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고 맞추는 게 더 편해요. 지도를 얻었습니다. 양쪽 벽에 지금 금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요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정이 다 차있죠. 망치를 얻고 어차피 여기로 한번 다시 와야 돼. 망치가 없어서 아닌가? 여기로 바로 안 왔던 것 같긴 한데 망치를 얻고 오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지금 아래로 떨어질 수가 없어서 괜히 빠르게 지나가겠다고 하다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옆쪽에 금이 막 있는데 가짜도 있고 함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전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위쪽으로 올라왔죠. 각도를 잘 잡으셔서 아이고 안 떨어지게 문어들을 미리 좀 잡아 놓으시면 진행에 좀 편해집니다. 아이고 또 떨어졌네. 화살이 안 통하기 때문에 여기 쪽 떨어졌을 때 다 몰려오면은 떨어지기 쉽거든요. 보자.
잘못 생각했네요. 아까 처음에 여기로 와서. 떨어지지 말고 바로 직선으로 왔다가 떨어질 걸 그랬나 봐요. 하긴 저기 대왕키가 없어가지고 바로 못 갔을 텐데. 여긴 아닥하고 바로 계속 걸어갑니다. 아이고 떨어졌다. 함정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면 안 되는데. 그냥 한 마리 죽이고. 한 마리 또 죽이고. 지금 오는 길에 보면은 커다란 보물 상자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야 됩니다. 키가 하나 있네요. 폭탄이 나온 이유는 옆 벽을 폭파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왔는데 폭탄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될까봐 게임에서 지원해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면 벽에 금이 하나 있죠. 매직 해머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필드에서 말뚝이 박혀 있어서 못 갔던 부분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요정 네. 얻었던 데 보시면은 두더지 잡기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햄머로 쳐서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버리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두 대나 맞았네요. 여기 열쇠를 열어서 문으로 나가주고 여기 금이가 있는데 페이크입니다. 함정이죠. 이쪽 벽은 보자. 지도를 봐도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왼쪽이네요. 이쪽에 석상을 밀고 여기서는 아이고 넘어졌다.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면 많이 아파요. 폭탄이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안 되네요.
지금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겠습니다. 어차피 요정이 많아서 살려줄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저로 가야 되네요. 오른쪽으로. 아까 저 위쪽에서 떨어졌는데 저 위쪽에서 나를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요정을 한 마리 더 먹고 가는 게 게임 진행이 더 수월할 것 같으니까 요정을 얻고 가겠습니다. 루프라고 하나? 이동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여기서는 얘네들은 칼로도 잡을 수 있어서 근데 화살이 편하죠. 부메랑이 제일 많이 쓸 거라고 얘기했는데 부메랑 쓸 일이 잘 없네요. 마력밖에 없죠. 이 보고 같은 애들은 또 부메랑이 안 통해요. 하지만 사실 여기 이면 되게 다크랜드부터는 후반부라서 지금 후반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초반부를 한 시간 정도만에 그냥 넘어가서 오른쪽에 석상을 이용해서 물을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화살로 한 화살이 안 나가네요. 빈트도 안 맞네. 여긴 지금 길이 없어 보이는데 맵상으로는 길이 있어요. 화살로 석상 눈을 맞춰주면 비밀문이 나옵니다. 문이라기보다는 계단이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주변에 거북이들은 망치가 없으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쪼락.
배를 까고 있을 때만 공격이 가능해서. 거피귀가 몰려오는 방인데 일단 한 마리씩 잡아줬고요. 오른쪽에 있네요. 왼쪽 방에는 워프 홀이 있는데 던전 보스에게 갈 수 있는 입니다. 던전 보스 앞에서 계획은 보스를 안 깨고 그냥 가야 하는 거였는데 제가 까먹고 그냥 들어왔어요. 링크가 너무 약해가지고 던전 보스가 꽤 힘들어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폭탄 던지기가 되는데 아까 죽었었던 거네요. 타이밍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계속 때려야 되는 던전이라서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화살로 화살 계속 쏘는데 안 맞네요. 약점을 맞춰야 되는 던전이라 꽤 난이도가 높은 던전입니다. 사실 2번 던전을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스전에 들어왔어요. 아이템들을 전부 얻고 보스전만 하면은 게임이 난이도가 하락합니다. 스킵이 안 되니까 봐야 되겠네요. 이왕에 던전 보스를 깬 거 차례차례 하나씩 다 깨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랑 동시 녹음이라 음질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암치를 얻었으니까
가야 될 곳이 총 7개의 던전인데 그 중에 하나겠죠. 7번하고 6번이었나? 는 지금 못 가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뭔가 아이템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서 2번 던전으로 가기 전에 방금 얻은 아이템을 좀 써볼까 합니다. 위치가 여기가 만나는 잘 모르겠지만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여기 있네요. 삥 뜯긴 것 같아요. 무슨 동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들어왔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이쯤이었나? 뭐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없네요. 아무것도 이제 보니 그냥 워풀이 있던 위치가 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당황스럽네요. 여기도 요정의 샘이 있어서 파밍 위치거든요. 아까는 들어오자마자 삥을 뜯겼지만 보시면은 제가 다크 월드에서 여기로 넘어온 걸로 해봤는데 맵 중간중간에 워프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기 다크랜드로 넘어가는 보시면은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석상을 잡고 생소리였었는데 아이고 죽겠네요. 이었던 것 같아요. 또 안 됩니까? 또 안 되는 겁니까? 잠시 그만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던전으로 지금 일단 하트가 좀 없는데 하트 좀 채우고 갈까요? 위치가 아닌가?
왼쪽에도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요정의 셈이 아니네요. 착각했나 봅니다. 석상인가? 뭐 이석상이네요. 아 드디어 찾았네요. 이거 왜 떨어지니? 어차피 요정이 있어서 굳이 안 채워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 마음이 위태위태한 게 좀 안 좋잖아요. 아 여기도 뭔가 사기꾼 같아 보여요. 거울을 써서 이제 보니까 요정들이 다크랜드 그래서 링크한테 삥을 뜯는 것 같네요. 참고로 거울은 반대편에서 오는 건 가능한데 다시 돌아가는 거는 안 돼요. 여기 이 던전도 좀 물이 차 있는데 물을 빼줘야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던전에 물이 없어서 올라갈 수 없어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수치에 불을 빼주겠습니다. 초반에 여기서 하트 조각을 먹었었는데 미리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근데 지금 진행이 안 되죠. 물과의 키가 없어서 게임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못했네요. 물과 키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오른쪽 아래 던전 갈 때만 생각했는데 벌써부터 필요하다. 이미 던전 보스 깬 것부터가 게임이 꼬인 것 같습니다. 원래 안 깨려고 했는데 여기는 물약을 파는 마녀의 집인데 마녀한테 이 워시룸을 주면은 나중에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법의 가루
라는 걸 주는데 저기 던전 맵에 오이 같이 나온 애들이 엄청 방해가 많이 되는데 걔네들을 잡을 수 있어요. 뭔가 잘못 온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맞을 것 같아요. 물갈 키를 얻으려면은 여기 조라족한테 상납을 하고 얻어와야 됩니다. 조라족들은 이 불에서 나오는 못된 놈들인데 수영을 못할 때는 이렇게 떨어져 주시면은 공격을 피할 수 있고 참 좋아요. 근데 물갈키를 얻은 후에는 전혀 쓸 수 없는 물속 회피 되겠네요. 여기 잘못 들어갔네. 갈래가 많아서 여기가 조라 왕이 살고 있습니다. 500루피를 달라고 하죠. 지금 500루피가 때마침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은근히 루피를 많이 뺏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아래쪽에 물갈 키가 하나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져서 바로 진행할 수 있고요. 아까 오는 길에 하트 조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물갈키를 얻었으니까 두 번째 던전으로 다시 가볼게요. 가기 전에 반대로 좀 들렸다 갈까 고민이 되긴 하네요. 여기 보시면 소용돌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로 가시면은 맵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한번 들렸다 가도록 하죠. 요정의 숲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요정이 링크의 루피를 강탈했던 게 여기도 일단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돈을 다 쓰고 왔기 때문에 돈이 한 500루피 이상 필요해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저기 동굴 쪽으로 가서 파이어로드였나? 아이스로드였나? 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총
초반에 저길 안 갔던 게 파워글러브가 없어서 안 간 것도 있어요. 여기 여기랑 여기가 아이스로드였던 것 같아요. 맞죠? 아이스. 다력을 소비해서 얼음 마법을 씁니다. 딱히 그거 말고는 없어요. 별거 없죠? 저 위로 올라가면은 요정이 있고 반대편에 보물 상자가 보이는 뷰존이라고 해야 되나? 글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로 이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면은 보이지 않네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공병을 하나 더 얻으러 가볼게요. 근데 돈이 없어서 줄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썼던 건지 안 썼던 건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위치는 교회 왼쪽 편에 언덕인데 돌무덤을 지우면은 하트 조각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저기 검은 돌로 씌어 있는 데는 그 파워글러브 상위 버전을 써서 돌을 지우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던전 들어가는 거라서 하이라에서 지하 비밀 출구 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뭔가 아이템이 나도 쓸모가 없는데 루피는 쓸만하네요. 요정의 숲에서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기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25루피씩 4번인가 하면 100루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200루피였나? 300루피였나? 그렇게 받아가셨던 것 같아요. 50루피였나? 네. 그래서 한 500루피는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이라성 지하에 가서 300루피를 얻었고 여기 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안 왔던 것 같으니까 한번 떨어지겠습니다.
요정의 샘이 있고 왠지 왔던 데 같네요. 안 왔을지도. 최대한 회피하는 게 편한데 화살표에 낚여가지고 저거 떨어졌더니 다리가 아니었나? 그러면은 왼쪽 다리. 한번 온 김에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진행이 안 되니까 이쪽 다리가 아닌 걸로. 야생의 숨결과는 다르게 수영의 스태미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생의 숨결에서 물속 전투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런 것 같긴 해요. 다리인 것 같네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빙 돌아온 느낌인데, 왜냐면 아까 두 번째 워프했던 데인가? 거기가 아마 저길 거예요. 아래쪽. 다리로 들어가면 노숙자가 살고 있고, 말을 걸면은 빈병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빈병이 어디서 얻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마녀가 공병이 없어서 어떤 게임도 있어서 그렇게 공병을 얻는 소리도 있어서 좀 헷갈리네요. 여기도 검은 돌을 치면 아마 워프 포인트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오카리나를 얻으면은 이거는 어차피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네요. 자,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던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저수지가 다시 차있네요. 물을 좀 다시 빼고 가겠습니다.
여긴 던전이 아니라 매직메로로 쓸 수가 없네요. 아까워라. 자, 다시 2차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두 번째 던전에 입성했습니다. 여기는 제일 귀찮은 게 물에서 떠다니는 쟤들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물에 음향이 있으면 물방울이 튀어나온다는 소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엄청 많이 맞았어요. 달리는 게 제일 편하고 아까 고민 중입니다. 저 네 방향으로 된 함정처럼 보이는 거는 공격을 할 때만 반응을 하고요. 물이 있어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뭐 처음 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억울하네요. 발코니라 해도 믿겠어요. 발코니 맞지만 여기 밀어주면은 물이 나오고 아까 가지 못했던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래돼서 엄청 가물가물합니다. 너 왜 안 맞았니? 나. 쇼크까지 당하고 같은 동족이라 그런가 해골이 안 통하네요. 안 맞았는데 지금은 또 맞네요. 왜지? 일단 수문을 열면 아마 여기가 뭘로 다 가득 차서
지금 못 가는 곳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도 됐던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네요. 반대쪽이었습니다. 떨어져서 보물 상자를 얻으러 갔죠. 방금 일단은 앞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유리구슬을 좀 하나 찾아서 책상을 좀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빙 돌아왔는데 앞쪽에 있었으면은 좀 버짓이 아니길 빌어야 되겠죠. 지우겠습니다. 이제 보스 키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서 보물 상자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로드 들고 왔네. 마땅히 지금 쓸 데가 없어요. 아이스로드보다는 후반에 파이어로드를 써야 진행되는 던전도 있거든요. 게임의 후반부를 책임져줄 훅샷이 나왔습니다.
네, 찍을 게 없으면 쓸데없죠. 모브를 잡을 때도 이용하고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위로 가볼까? 이제 보니까 훅샷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물로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저수지를 사실 여기 훅샷을 갖고 3번 던전으로 세 번째 던전으로 가면은 세 번째 던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훅샷으로 전기를 쓸 때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전기를 안 쏘네요. 들어오자마자 처먹고 있습니다. 바닥이 아닐까? 나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가 두 개밖에 없어서 잘못 왔네요. 보였지만 사인번호 올것 같습니다. 오늘 하트를 하나 채워서 이 경고음을 꺼야 되는데 말하자마자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고민되는 게 아까 물에 잠긴 보물 상자방을 봤었는데 거기를 다시 갈 수 있나가 기억이 안 나요. 아무래도 들렸다가 보스전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녹차 많이 써서 소금쟁이를 잡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없을 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뻘짓을 해야 돼요. 왼쪽에 던전 보스의 방이 보이시죠? 들어가기 전에 피를 채우라는 배려입니다. 보스 던전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좀 전에 얻었던 후크루스를 이용해서 구름같이 생긴 걸 하나씩 뺏어야 돼요. 그래야 약점이 눈에 띄게 되는데, 후크는 좀 거리가 먼 것도 찌를 수가 있어서 많이 편합니다. 자, 마지막 한 마리. 쳐주면은 이제 떨어지는 위치 맞춰서 칼질만 해주면 됩니다. 화살로 한번 쏴볼까요? 화살 쏘다가 죽었습니다. 이럴 수가. 한 세 대? 한 때리면 좋을 텐데. 세 대가 아니네요. 네 대를 더 때렸다. 두 번째 크리스탈을 얻었습니다. 두번째 크리스탈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 지금 끝났단 소리죠? 이게 빨랑빨랑 안 넘어가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장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